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Don't Know Why라는 팝송의 네 마디를 가지고 251과 sub5를 이용해서 리하모니제이션을 한번 할 텐데요. 그 앞에 먼저 꿀팁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겟 코드가 있다. 난 이 코드를 어떤 프레이즈나 화성 진행의 목표로 정할 때 이 친구 앞에 놓이기 제일 좋은 코드는 맞아요. 그 코드의 5도 7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겟 코드로 해결을 시킵니다. 워낙 하나 코드를 더 만들고 싶어 하면 도미넌트 7과 늘 짝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코드의 2 마이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C코드다 했으면 C코드의 5도인 G7이 될 거고요. G7의 2 마이너 7이 되겠죠. C를 1으로 봤을 때 레 솔도 251이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5도 7과 같은 증사도 예를 들어 G7이라고 생각하면 3음 7음을 이렇게 맞교환해서 같이 갖고 있는 것은 D플랫 7. 우리가 그것을 트라이톤 서브스티튜트 도미넌트 7 간추려서 서브5라고 했는데요. 여기 서브 5, 7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도가 베이스가 떨어지지만 여기는 반음이 떨어졌죠. 이 서브 5에게도 2 마이너가 있겠죠. 코드로 적용해보면 G7의 같은 3음, 7음을 공유하는 또 다른 도미넌트 7, 그렇죠. D플랫 7입니다. 타겟의 입장에서 보면 G7은 5도 떨어지고 D플랫은 그렇죠. 반음이 떨어지죠. 그러면 D플랫 7을 5도로 봤을 때 이 친구의 2도도 있습니다. 완전 5도 관계, 그렇죠. A플랫 마이너 7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요 표를 좀 넣어 놓으시고요. 타겟 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혹은 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도 된다. 요리조리의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시곡으로 준비한 Don't Know Why의 오리지널 코드와 멜로디를 네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존스의 굉장히 유명한 그래미상도 많이 탔고요. 또 리메이크에서 재즈 연주가들도 연주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먼저 분석해보면 B플랫 메이저 7 1도, B플랫 7은 1도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요. 7 코드가 나오면 무엇부터 써라? 그렇죠. 화살표 C플랫, 라플랫, 솔파, 미플랫 완전 5도 떨어지니까 E플랫 메이저 7은 B플랫 키의 4도 메이저 7. 그러면 B플랫 7은 1도 7의 코드가 아니고 4도를 꾸며주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4도의 5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그먼트 7도 큰 범주 안에서 도미넌트 7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레, 도, 시, 라, 솔 이렇게 내려오죠. G는 B플랫 키한테 그렇죠. 여섯 번째 6도 마이너 7 다이아토닉 코드 그럼 D7은 6도로 가는 5도 7이 됩니다. 또 마이너 7과 7 관계이고 완전 5도니까 브래킷 표시해 주시고요. 도, 시, 라, 솔, 파 F로 내려가죠. 자, F 서스포 7은 자, 5도 7인데 멜로디에 B플랫 네 번째가 있기 때문에 F7이 아니라 멜로디 핏 시켜서 서스포 7이 나온 거고요. 그냥 똑같이 같은 5도의 기능 서스포 7 1도 쓰면 되고 C7은 5도의 5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왜 어그먼트가 쓰였냐면 멜로디가 B플랫입니다. B플랫이면 D7의 5음이랑 부딪히니까 5음을 올렸죠.
이게 D7 입장에서는 샵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251을 한번 넣어봅시다. 지금 5-7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B7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친구를 2-5로 쪼갭니다. 자, 그러면 5-7은 뒤로 가고 여기는 완전 5도 내려가서 B플랫이 나와야 되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그렇죠. F-7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먼저 정해놓고 멜로디 핏, 멜로디랑 만나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세 번째 박자가 F죠. 그러면 F-7의 이름이니까 그렇죠. 잘 어울리겠죠? 여기도 D7이 나왔어요. 이것을 뒤로 쪼개면 D-Augmented 7이 뒤로 가고 뒤에서 거꾸로 5도 올라간 A-7입니다. 자, 그런데 A-7의 멜로디가 B플랫입니다. 사용 가능할까요? 마이너7에서는 가능한 텐션이 9은 되지만 플랫9은 안 됩니다. 고로 멜로디 핏을 해보니 A-7은 안 된다. F-7도 여기서 지금 도미넌트 기능이죠. 5도에서 1도로 떨어지니까 sus4-7을 뒤로 두시고 여기에 2, F의 5도 C-7을 써주셔도 됩니다. 코드 진행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귀로 맛보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서브5를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B플랫7을 그 자리에 두고 E플랫으로 가는데 반음 떨어지는 서브5를 같이 사용하죠. 타겟을 두시고요. 이 증사도 관계로 보셔도 되지만 반음 위에 세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D-Augmented 7을 두셨으면 5도, 아이고 펜이 잘 안 나오네요. 5도 떨어지는데 또 반음 떨어지는 것도 두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F-sus4-7으로 C7을 쓰는데 반음 떨어지는 그렇죠. G-flat 7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박자씩 도미넌트가 딱딱 들어가서 너무 급하거나 분주하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선생님 여기 아까 A-7이 좀 아쉬웠어요 하시는 분 자, 여기 G-7을 타겟으로 보고 반음 떨어지면 A-7이었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서브5의 2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서브5의 2는 완전 5도 관계 A-부터 5도 올라간 E플랫 마이너 7입니다. 서브5의 2마이너, A플랫 7의 2마이너를 쓰면 멜로디랑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진행을 한번 적용해서 여기를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예시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능성을 Don't Know Why에 차근차근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멜로디가 거듭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진행으로 연주하기보다는 다양한 코드를 사용하여서 연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71번째 리지 리하모니제이션 돈노와이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